양양태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입니다. 2월 25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아, 이제 2월 달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토요일 날이 2월 29일 마지막 날이니까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 우한 코로나 이 감염증, 이 우한 코로나 감염증, 이 국내 확진자가 지금 엄청나게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 지난 20일 우리가 복기를 한번 해보면, 그때 감염증 환자가, 우한 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국내 100명을 돌파했었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왔던 지난 20일입니다. 그날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 죄송합니다.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거의 73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중국인 좀 제발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 지금 지난 20일 오후 현재 그랬었습니다. 73만여 명에 달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입니다. 이 중국 발표에 따르면은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 인민이 신종 코로나 폐렴과 분투하는 이런 특수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전화를 걸어와 위문과 지지를 표현해 줬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누가 통화를 요청했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일부러 전화를 건 사람은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란 그참 희한한 얘기를 그날 했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기보다 이웃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외교적 수사인데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 이걸 갖다가 한두 번째 정도 한것 같은데 하여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것을 이렇게 표를 내려고 그런 좀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선의로 해석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서 두 정상은 금년 상반기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는 외교 당국 간에 조율하기로 했다. 이런 말로 서면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 발표문에는 말이죠. 시 주석의 방한이나 상반기 방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한국 정부가 우한 코로나 사태 초기에 한결같이 중국발 여행객 전면 입국 금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유가 이날 통화에서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에서 우한 코로나 지역 감염이 시작돼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선 시점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국 주석의 상반기 방안에 연연하고 있다. 이렇게 외교관은 말하면서 중국발 여행객의 전면 입국 금지는 애초부터 뒷전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지난 24일에도 김강림 보건복지부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가적인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참, 이 정부의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선을 그어놓으니까, 밑에 차관인들 뭐 어쩌겠습니까? 많은. 하여튼 이 부분의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중국이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이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그 23일 날
23일이니까 대통령이 20일 날 오후에 시진핑하고 통화한 하고 난 시진핑은 또 고맙다고 했었는데 1, 2, 3일 날딱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자국 소셜 미디어 공식 계정에서 아직 한국 학교로 오지 않도록 중국 유학생들에게 한국에 오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 제발 좀 진작 좀 그래가지고 못 오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겁니까 대학들이. 예? 근데 중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오는 것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크니까 한국에 오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이말 뜻은 이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뜻은 말이죠. 아, 이 중국의 그 지린성 그 옌지시 공항에는 이날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탑승객은 전용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별도 관리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가 붙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 감염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감염원국인데 감염원을 갖다가 자기들이 감염원인데도 우리를 감염원국시 하는 그러한 못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별도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베이징시의 일부 아파트에서는 한국에서 돌아온 우리 국민에 대해서 14일간 격리하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다른 지역에서 온 거주자처럼 발열 증세가 없어야 아파트 출입증을 준다는 겁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 방역문을 열어놨다가 호되게 지금 중국이 한국을 위험국 취급하는 거꾸로 된 이상한 역현상이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 선전 매체가 오늘 이날 뭐라 그날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나 일본 뭐그 코로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거기는 말이야 그 나라들은 예방 조치가 느리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좀 중국을 좀 배워라. 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적반하장도 정말 하염없는 적반하장입니다. 또 한국은 시험지를 뺏겼는데 중국 시험지를 뺏겼는데도 결과가 나쁘다. 이렇게 또 조롱까지 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시험지를 갖다 이렇게 뺏겼는데도 결과가 나쁘다. 이게 중국엔 시험지, 중국에서 시험지를 딱 줬더니, 응? 자기네들이 시험한 거 시험지까지 주면 자기보다 나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우롱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인은 상황을 엄중히 보기 바란다. 방역을 그거밖에 못하느냐? 이런 댓글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거기. 이 초기 방역 실패로 세계적인 재앙을 일으킨 중국이 중국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적반하장입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정말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들어온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중국 어떠냐고 그러면 말 나오기 전에 고개부터 흔듭니다. 으으으 합니다. 왜? 그 사람들 보기도 싫다고. 거기서 비즈니스 한 사람들을 접으면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좋게 나온 사람들이 하나도 저는 못 봤습니다. 전부 다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가까이 친중으로 가는 건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한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 지금 얘기했던 방역 문제만 해도 지금 이런 시간입니까? 한국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것은 중국으로부터 감염원 차단을 갖다가 딱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질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으니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나라 특정 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는 옳은 일이 아니다. 또 이따라서 덩달아 그냥 장구를 쳤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니, 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이거 입국 차단을 해야 됩니다 하고 대통령한테 건의하든지, 아니면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두겠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만두겠다. 그러나 방역 문제에서는 지금 감염원 차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부연해 둔다 하면서 나가면, 그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한 사람으로서, 국민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수더 떠가지고, 특정 나라, 특정 국민, 입국을 막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 옳은 일 아니다. 아이고, 참,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사람이 저런 의식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 대한민국, 우한 감염, 폐렴 감염, 이것이 환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이 관료를 하더라도 국민에게 심대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대한 과오로 인해서 국민에게 손상을 크게 입힌 경우에는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공직자는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의료인들은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7번이나 지금까지 중국을 전부 폐쇄, 중국인을 입국을 막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전문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말, 보건복지부 장관 말, 특정 나라, 특정 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 옳은 일이 아니다. 아니, 감염원의 나라를 갖다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그게 우선 방역의 제1관문인데, 첫째 관문인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 하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 말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를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럼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왜 국민의 입국을, 특정 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 왜 옳은 일이 아닌가를 그럼 설명을 해야 될 건데, 그 설명도 없습니다. 추정컨대 총선을 앞두고 시진핑 방한 쇼를 하려는 것이라는 추측을 할 뿐이라고 조선일보는 맹폭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감염병을 옮긴 중국까지 우리를 방역 대상으로 삼겠다고 이제 나서게 된 그런 시추에이션이 됐다.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중국인이 들어오겠다면 문호를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지 말라면 이제 들어오지 말랄 때좀 닫아주시죠. 중국에서 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국 가지 말라고 할 때, 그때 닫아주시고 또 한마디 해야 될게 있습니다. 시진핑한테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방안을 꼭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 감염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분의 말을 한번 곰씹어 보겠습니다. 특정 나라, 특정 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은 방역 차원에서 옳은 일이 아니다? 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시죠. 아마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이 내는 좋은 세단 차를 타고, 장관인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지금 방역의 속수무책입니다.
가장 큰 관문인 문을 막아버렸으니까 말이죠. 문을, 그 문이 뭐냐? 중국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열어놔 버렸습니다. 그 열고 있습니다. 그걸 닫아줘야 되는데 안 닫아줍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한국 가지 마. 한국은 지금 가면은 잘못하면 우한, 폐렴, 코로나 19 걸려. 그 병명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지금 중국이 한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끝까지 조롱만 당해야 되는지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